또 하나 해주자. TV. 프리즌 아키텍트요. 자, 빨리빨리 일해라. 빨리빨리 해라, 얘들아. 자, 오늘은 날이 밝기 이전에 지금이죠? 자, 완전 소색 한번 하겠습니다. 아, 완전 소색 하지 말고 개인 소색을 하자. 지금 있을 때 깜빵 소색해. 이렇게 개인으로 수색해주면은 더 많이 안해도 되지. 필요한 곳만 이 구역 수색하기 필요한 구역만 딱 할 수 있으니까 매우 더 수월하죠. 이게 아 좋아, 잘 풀리고 있어. 이제 뭘 해야 되지? 일단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퀘스트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방을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면 돼요. 방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대충 볼 수 있으니까. 청소 도구실이 있네요. 청소 도구실, 청소 도구실은 일단 아직 완성하지 않은. 어? 뭐야 이거, 곰봉을 훔쳤어. 화장실에 숨겨뒀어. 담배, 너희들 큰일 났다. 담배라고라. 어? 방문자 님 아들이란다. 한, 뭐, 형제 정도 되겠지? 스무 살이니까? 깜빵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직원을 좀 늘립시다. 두 명 추가요. 청소부도 한 명 더 추가하자. 빨리빨리 청소할 수 있게. 여기 너무 더럽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고양이 야옹야옹 거린다 밖에서. 들려요 여러분? 야옹 야옹. 미치겠어 아주. 야 이거 뭐야, 대박. 누가 이렇게 설치하래? 어? 블레더, 뭔 뜻이야 이게? 아, 심하려워? 바지에 싸서 말리렴. 너는 잘못했잖아. 충분히 잘못했으니까 봐주지 않겠어. 너는 뭐야? 크로싱, 씻고, 옷 씻고 싶대. 안 돼, 그럴 수 없어. 싸서 말려. 잘못했잖아 니들이 먼저. 어? 잘못했어. 너희들 다 죄인들이잖아. 금속탐지기를 여기도 하나 해두자. 근데 밖에서 뭐를 공수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하나 해둡시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위치가 괜찮아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일 들어올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침대를 깔아둡시다. 이렇게 말이죠. 지나가면서 자는 곳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려면은 여기다 까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아까 그런 생각 했지. 누구야? 뿅뿅. 야 겸사해. 아 얘 방금 독방 갔다 온 애 아니야? 왜 또 반짝이는 거지? 어쭈. 아 인부. 인부님은 뭐. 아 방금 입소한 애구나. 들어오면서 이미 얘는
어? 장난 아니야, 아주. 대단해. 야, 이거 하나는 해체하자. 돈 아깝다, 우리야. 들어올 때만 보이면 되지, 뭐. 해체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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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왜 물이, 어? 아, 맞아. 무슨 일이가 아니고. 맞구나. 제대로구나. 뭔 소리야, 뭔 소리. 난리 났는데? 야, 아직 작업이 없으니까 작업을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지? 관료를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쟤들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보안, 교도소 교율. 아, 교도소 노동, 이거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그러니까? 심리학자 고용, 이거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렇지. 돈 들어오는 거 봐라, 장난 아니다. 나 진짜 잘하고 있다. 저번에 한번 좀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네. 깼고 발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제수 수용량 50 늘리기, 관리제 통해 교육 개최, 교실 건설.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 보안 정차 증명, 제수 순화의 업무, 교육도 이제 올려야겠네. 아니, 감옥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게임 이름은 당연히 따로 있죠. 오케이, 물이 빨리 네, 통이 져야 되는데. 이놈들을 잘 봐야 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돌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 한 번씩. 그런 애들을 잘 체크를 해서 잘 다스려야겠죠. 냉장고가 부족하네. 이거 신선하지 않으면은 맛이 없을 거야. 냉장고 더 해주고, 조리기구를 하나 더 해주고. 자, 밥 먹을 때도 좀 TV 보기 해줘야지. TV 시청하렴. 부족한 게 뭐지? 일단 여기 작은 파이프로 살포시 이어주고. 아, 이 큰 파이프인 게 좀 그러네. 밖으로도 탈옥할 수 있겠는데? 그럼 안 되는데. 타비제이 발언 하지 말라고요? 뭐 클럽 방송 분들은 괜찮긴 해요. 복원님은 같은 클럽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나?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뭐 내가 아직 테스트 BJ이긴 한데 이렇게 선, 그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두면 안 되죠? 쓰레기 이상. 아, 가위. 딱 걸렸어. 됐다. 이 휴게실을 조금만 줄일까? 운동장. 당구장 하나씩 더 설치해주고. 됐어. 야, 이거 우르르 나가는 것 봐. 아, 여기 신경을 좀 더 써줘야겠다.
운동할 수 있게끔 운동 벤치 띄워서 더 설치해주자. 6개씩.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옷을 못 빠는 거에 얘들이 최고 불만이야. 그러니까 옷을 빨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빨래방을 만들어줘야겠죠. 빨래실 잠긴 교도소 노동이 필요합니다. 관료에서 교도소 노동이 빨리 돼야 돼. 그래야지 지금 뭐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어. 자, 이 와중에 푸드 외치는 애 있죠. 밥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나? 운동한다. 빙글빙글 도네. 네, 금속 탐지기 전기 다 통해요. 그 전기가 안 통하면은 전기 표시가 삐용삐용 하고 날 거예요, 아마도. 말이죠. 네, 강아지 공원님의 우선 고맙습니다. TV를 조금 더 설치를 할까. 자, 빨리빨리 돌리자. 표백제. 이거는 약간 안에 있으면, 안에 있을 필요가 딱히 없겠네. 이거 밖으로 빼버리자. 청소도구실을. 아, 실내여야 하네. 이런 데다가 놓는 건 좀 별론가? 여기 빈 공간? 어, 칼! 야, 칼 일로와, 칼 일로와. 잠깐만, 폭동 진행 중? 11명의 죄수가 폭동 중.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긴급, 긴급! 폭동 지났대! 이런! 1급 재수들, 너무 내가 만만하게 봤어, 지금! 야, 기다려, 그거! 야, 교도관 추가 투입! 모르겠다, 이제 상황을 지켜보자. 어디야, 어디야? 11명? 안 보여! 야, 이 새끼들, 이놈들 봐, 튀어가는 것 봐. 잠깐, 정지. 야, 전체 감금. 다 들어가, 다 집으로 들어가. 모두 감금해. 이놈 새끼들. 야, 우리 스와트 떴어, 니들. 다, 큰일 나는 거야. 아, 일단 메딕 이건 힐하면 되고. 다 가둬버려, 다 가둬버려. 야! 야야야야! 아우, 우리 교도관! 헐, 죽었어. 오늘 한 명, 두 명이나 죽었어. 세 명 죽었어. 에이씨, 모르겠다. 일단 이걸부터 막고 가야지. 한방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아, 다섯 명 죽었어. 교도관도 지금 한 명 죽었다. 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오늘 일정은 일단 이렇게 끝이다. 야, 메딕들 빨리 힐하고. 메딕들 빨리 힐 시켜. 아, 뭔가 좀 편하게 가나 했더니 전혀 그럴. 지금 바뀐 것 봐. 아, 슈발. 의식 없음? 야, 의사들 나가서 일 좀 해줘. 아, 바닥 봐봐. 피 봐. 죽었어. 아, 이거 시체 아, 만들어야 되네. 아, 미치겠네. 죽은 애들 이거 시찬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짜증나. 벽돌 어떠할까? 아, 이 뒤터에
여기다 해야겠다. 콘크리트. 돈을 팍팍 쓰세요. 아끼면 똥 돼요. 이미 팍팍 쓰고 있긴 한데 좀 더 팍팍 써야 될 것 같네요. 의사가 한 명 더 돌아다니는 게 맞겠다. 지금은 아닌가? 야, 폭동 끝났어. 다들 집에 가. 이 폭동 지날 때 아무것도 안 했네, 결국엔. 영구차. 뭔 소리야? 어디가 쟤들? 아, 일단 재수 받는 거는 좀 힘들겠는데? 잠깐, 아, 미치겠다. 아, 당황스러워, 씨. 폭동은 처음 겪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네. 아, 교육 보안. 이게 하필 걔네들이 아직 없었거든. 그 경찰견이랑 총 쓰는 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아직 어떤 상태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디가? 어허, 얌전히 댕겨라. 혼난다. 여기 문 달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한 이쯤에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여기 뭔가 부르는 게 있어서 다른 게임 중이라 롤 하자고 누가 또 그 중에 부르네. 아, 짜증나. 폭동이라니. 왜 하필 이럴 때? 어? 왜 하필 이럴 때? 아, 오케이. 빨래방 만들 수 있다. 우선 아래 이제 여기 문 달아줘야겠죠? 그아 여기서 기본 문에 빨래방으로 만들자. 얘들이 깔끔은 엄청나게 떨어. 더럽게 깔끔 떨어. 문. 폭동녀. 근데 시체들 지금 어디 갔어요? 시체 밖으로 딴 데로 데려간 건가? 어디 막 그냥 방치해 둔 거 아니야? 시체가 안 보이네. 시체가 지금 안 보이죠? 어디 있어? 묻은 거라고? 이상하다.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서영실. 오케이, 됐어. 방.
자, 이곳은 이제부터 시체 안치소입니다. 시체 안치대. 아, 네. 여기에 이런 거를 만들 줄이야. 순식간에 몇 명 엄청나게 죽어가 되는구만. 8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겠다. 돈 지금 많으니까. 그리고 사형실 만들라고요? 사형수가 있으면 있어야지 사형수를 그걸 하죠. 천천히 만들게요. 그거는 보고. 직원 휴게실. 교실. 빨래방. 여기 있네. 세탁기, 빨래통, 다리미판. 기다려봐. 세탁기. 아, 이건 또 설치하는데 되게 귀찮거든요. 물이랑 다 연결해줘야 돼서. 알 왜 안 되냐? 하나, 둘, 셋, 다섯 개. 5,000원이야? 빨래통. 넷, 다섯. 다리미판. 네,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다시 관료 가서. 싸는 필요 없고, 은행 대출 필요 없고. 보안 쪽이 이제 좀 해야겠다. 일을, 저걸로. 여기에 하려면은 그게 배치가 열려야 돼요. 잠긴 배치가 열려야지 저기 이제 애들을 할 수 있어. 아, 등급 개 떨어졌겠네. 지금 4명이나 죽었어. 미쳤어. 경찰까지 5명 죽었어, 총. 너무하네. 안 되겠다. 그냥 내일 애들 받겠습니다. 조금.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잠깐 쫄아가지고 마음을 달리 먹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돈이 많아. 교도관을 10명 늘리자. 10명으로 할 시간이라고? 아니야, 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뭐 수색해서 뭐가 나올까?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와, 새벽 돼서야 잠. 어? 아유, fucking. 아, 미치겠네. 잠깐 정지. 아, 극혐. 생각지도 못한 곳이 터지네. 빨리. 야, 얘들 다 탈옥한다고, 빨리! 인부들! 잠깐만, 아씨, 천천히 해서 내가 봐야겠다. 내가라도 지켜봐야지. 기다려봐. 자고 있는데, 안 자고 있는 놈들, 내가 너희들 지켜보겠어. 니들 방 소색할 거야. 거의 대부분이 안 자네? 잠깐만, 여기 왜 방이 비었어, 잠시만. 아. 죽었구나. 죽은 내야. 알콜 프리덤.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프리덤. 오케이. 빨리 만들어줘. 빨리. 안돼. 아, 미치겠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처음에 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알고 나서 하니까. 자, 됐어. 스위치 켜기. 오케이. 아, 됐어. 안되겠다. 지금 완전 수색. 아, 완전 수색이 아니고 불만 개 많겠다. 이러니까 폭동이 터지지. 구역 수색. 아래 애들 다 위험해. 그렇지. 곰봉.
걸렸어, 새끼들. 이놈 새끼들. 그렇지, 그렇지. 약 걸렸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데 다 싹을, 어? 잘라버려야지. 아직 이전 일을 못하도록 다 사전에 차단을 해버려야 돼. 이게 오늘 잠은 다 잤다. 어떻게 어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 좋아, 다 뒤져버려. 다 딥해버려. 좋아, 좋아. 관료. 오케이, 보안 떴네. CCTV랑 이제 배치. 배치를 빨리 해야 돼. 일수품 순찰. 순찰도 돼야 되고. 약. 뭐, 그것쯤이야. 그거야, 귀엽지. 자, 보안 책임자를 이제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무장교도관 경찰 겸 조련사가 필요해. 뭐야, 이건 또 약이야? 됐다, 이제 일과해라, 얘들아. 더 이상 터치 안 할게. 시체한 채소를 안 만들어두면은 그때 저렇게 되나봐. 그냥 시체를 다 가져가가지고 따로 어떻게 처리를 하나봐요. 그런 것 같네. 그쵸, 아까 있던 시체 다 사라둠. 나 포장길 만들어주자. 안치소가 없어도 되는 건가 봐. 그니까 다시 생각하면. 자, 우선 이쪽은 이렇게 하는 걸로 됐고. 아, 우선 여기다가 좀 꼬박 꼼꼼하게 해주자. 남는 데가 되게 많네. 벽을 더 해서. 깜빵은 지금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 현어에 방을 더 만들어주자고. 샤워 타임이네. 샤워하는 거 보고 싶다고요? 그냥 빨간 옷 있잖아요. 입고 있던 빨간 옷 벗고 그렇게 해요. 자, 오늘 총 8명의 재수가 더 수용이 됐네요. 알록달록하게 만들게. 좀 2급 재수도 만들고 1급 3급 재수도 하고 할까? 고민되네. 네, 솔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 2명의 불만 있고, 불필요한 소색을 당한 애들이 빡쳐있고. 네, 워킹 얼라이브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들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 TV라던가 우선 책장도 좀 설치해주자. 간단하게 이런거 해주면은 되게 좋아라 한더라구요. 뭐야 또. 걸렸어, 걸렸어. 잡아 넣어. 근데 여긴 남자 감옥인가봐요. 남자밖에 없어. 고추 마십니다. 뭐야 이건? 저건 뭐예요? 저 유리 조각처럼 생긴 거? 그냥 유리 조각인가?
물 안 넘치지? 오케이, 충분하네. 흉기? 아, 그런 거구만. 한방문 달고. 사이 좋다. 배치됐다, 배치됐어. 자, 일자리. 당장 너희들은 지금 일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고, 교육을 빨리 이제 해주자. 교육. 늘려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 다음 저거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너무 큰가? 아니야, 충분해. 이 정도 크기랑 비슷비슷하네요. 여기 두 번째 깜빵을 이제 만들어서 얘들을 많이 데려다 놔야겠죠? 땡. 크게 지어야지. 여긴 그것만 지을 거 아니고 이제 작업소도 할 건데, 작업소를 여기다 할까? 이쪽에다가 좀 크게. 작업장. 아, 뭐야, 탈출한다. 잡아. 아이씨, 틈만 나면 아주. 패. 야, 교도관, 이래라. 아, 왜 이리 탈출을 해 되니,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사는 이곳을 엄청 좋게 만들어줄 생각밖에 없어. 진짜 일단 잡아놨네. 다행이다. 이번에 또 탈출했으면은 좀 조금 그럴 뻔했어. 여기는 기본문. 그리고 방을 교실로 씁시다. 빨래방 입구를 운동장 쪽으로 내는 게 어떤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문 하나 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 개의 문? 이 공사 되게 크게 들어가네. 뭐야! 이놈 봐! 또 그 와중에, 또 탈출하려고 한 놈이 또 있어. 작작해라, 얘들아. 큰일 난다. 이모 들려. 위에는 삼림으로 쓰자. 삼림으로 해두면은 거기 나무가 자라요. 좋았어. 발전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닌데? 충분해. 요. 괜찮습니다. 사무실은 안 부족하죠? 직원 충분하고. 자.
이것도 하자. 돈 2만원 테스트. 다음날 11명의 재수 오는데 이거는 못 받겠네. 우선 닫아둡시다. 그리고 퀘스트 한번 봐서 관리자를 통해 순찰 해제하기. 청소도구실에 3명의 재수 배치. 청소도구실? 아, 따로 안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또 만들어야겠네. 작업장 만들자. 아, 우리 어제 알았던 건데 작업장은요 실내가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실외가 만들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작업장 톱. 압출기. 자, 됐다. 탈옥하게 해주세요. 응? 하게 제가 두 개 쓰니까. 얘들 기분 전환 좀 해주게. 바닥 이쁜 거 깔아주고 싶은데 돈이 이제 없네. 나 돈 많이 썼구나. 아, 이거 짓는데 지금 작살나게 썼네. 학교 책상, 사무실 책상. 학교 책상 어딨죠? 사무실 책상. 그래, 아, 슬슬 교육도 이제 풀어놔야겠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안전교육, 주방 안전과 위생, 목수 견습. 아, 그리고 이제 애들 이거 시간표를 좀 조정을 하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어나자 샤워해. 샤워 1시간씩 하고. 뭐 평균 보안은 이제 보니까 건들 필요가 없네. 자유시간이 아니고. 아, 자유시간 해둬. 자유시간 하고 작업을 이제 여기로 땡겨오는 거지. 작업하고 식사 2시간 하고 잠 자지 말고 운동장 하고 작업을 또 해. 그리고 샤워를 2시간 하는 건 말이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샤워하고 운동장 갔다가 자유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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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2시간, 운동장, 그리고 자유시간 1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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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샤워, 잠 자. 잠 잘 오겠다 이러면 이 하루면은 충분하네. 6시간 정도 노동하고. 완벽하네 아주. CCTV 슬슬 달아야 되는데. 빨래상 위쪽 문 없애시는 게 안 좋나요? 왜? 요? 얘들이 근데 여기로만 들어오네. 아래쪽으로 갈 생각을 딱히 안 해. 얘 탈출한다. 잡아라. 누가 하나 볼까? 아이, 얘들 봐. 아무도 안 잡네. 교도관 소환. 아! 삐로리리 디디. 아직 펜스가 안 만들어졌는데.
젠장. 아휴, 괜찮아. 이 정도 탈옥은 그래 허용해 주자고. 감방문, 큰 감방문. 아, 이게 배치가 빨리 배치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배치가 지금 그거라, 먹통이라 되나? 아, 이제 되는 것 같네. 아, 다행이다. 한 명. 한 명. 입구에 한 명. 교실까지 한 명. 두 명. 딱서 윗문을 막으세요. 아니, 여기를 열어둬야 돼요. 왜냐면 왼쪽에도 내가 만들 거거든. 왼쪽에서도 세탁소를 이용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용. 좋았어. 여기도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줘야겠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어. 아, 교도관이 부족하네. 교도관 부족한 거는 이런 애들이 좀 오면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덜 부담되긴 할 텐데. 야, 재수가 20명도 안 되는데 교도관이 12명이야. 거의 1대1 전단마크 수준인데 이걸 뚫려? 답답하네. 이걸 뚫려. 네, 새로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한 거 버리고. 저 이제부터 쉽지 않을 거야. 아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었어도. 어, 얘 꼼시럭꼼시럭 이상한데? 야래, 그거 뭐야? 어허. 아, 재수복이구나. 미안하다. 자, 만져보고 분명히 뭔가 꼼시럭꼼시럭 거리는 애들은 확인을 해봐야 돼. 얘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뭐하고 있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다른 인형을 설치해 두는 데도 있어요. 잘 보면 다 생각보다 고분고분한데? 자식들 고분고분해. 야, 안되겠다. 너는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처벌, 제발, 보완.
예상 재범 가능성 63%. 오 마이 갓. 지역 탐색으로 눌렀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마도 말이지. 너무 커져버렸다. 치료가 시급하다고? 클릭 안 돼. 아, 아팠구나. 미안하다. 너 치료 필요하면은 치료 받으러 가야지. 근데 치료를 안 받는데? 의사가 와서 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의사한테 내가 데려갈 수가 없잖아. 라이타. 야, 라이타 위험해. 라이타가 애들 방화도 막 저질러요. 어떤 애들은. 심각한 애들은 불도 막 지르기 때문에 방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에 보면은 그것도 있어. 그 불나면 끄는 것도 있어. 잘 보면. 실수 소화 장치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설치해서 곳곳에 이제 달아줘야겠죠? 이 정도 하나, 이 정도 하나. 울사를 을클릭해서 움직이라고? 아, 가능해요, 그런 게? 의사 클릭하고, 클릭? 어, 가능하네! 아하, 그렇구만. 자, 잠깐 지어보자. 인부가 15명인데 왜 계속 모자른 것 같지? 심각하다. 어, 뭐야. 어, 다 됐구나. 아마 얘에서 전기를 빼서 왼쪽에 넣는 것까지 하면은 아마 더 이상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해주면 부족하지 않을까. 의무실 지어주면 교도관이 알아서 치료해줘요. 의무실인데 이거? 양호실? 되어있어. 그보다 교도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지금 여기저기 다 해줘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 얼추 된 것 같군. 이제 뭐가 필요하지? 환경미화원 얘 일하고 있나? 정원사 자네도 열심히 일 좀 하고. 여기다가는 빼곡하게 그거를 이제 다 깜빵깜빵깜빵 하고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 필요한 것들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멍 내서 운동장으로 가는 그 문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일단 달아볼까? 여기였지? 좀 빨리 돌리자. 이게 다 돈줄이야. 아, 아, 팔이 날아댕겨. 아래 골목 막으세요. 아하. 여기는 철조망으로 막혀있는데 여기는 안돼있네.
야, 진짜 넓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네. 근데 이런 짜투리 공간은 독방으로 써버리고. 짜투리 공간이 너무 많다. 여기도 독방. 여기도 독방. 자, 우선 이렇게만 하고 여기 완성을 시켜두고 그 다음 거 진짜 지금 침대 여기 있네. 침대 좋아, 몇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뭔가. 그 다음에 무료함을 달래줄 책장. 이 왜 안 보이죠? 책장 운동장 공유하면서 공유하면 세탁소 입문 닫아도 되지 않나요? 여기서도 또 오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안 닫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로간 됐다. 미션요? 아니요, 미션 아직 덜 깼죠? 청소도구실에 3명이 내수했지. 이거 청소도구실 내가 어디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청소도구실 만드는 걸 좀 까먹어버렸네. 화장실 구석탱이 청소도구실 해버릴까? 청소도구실 실내 최소 3명 3인데 이걸 배치로 하려면은 어떤 구획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 괜찮은 장소 없나? 배치. 아, 여기 경찰들 그거 쓸라 했는데 여기까지는 얘들 줘야겠다. 자, 요거는 해제해버리고 당구대 하나 치워버리고 하라고? 당구대 여기를 치워버리고. 어! 괜찮다. 그거 나쁘지 않네요. 해제해. 그리고 야, 저렇게 또 공간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네. 여기 세 칸만 주면 되니까 요렇게 하고 방 청소도구실. 너무 작지 않나 모르겠네. 괜찮을 거야. 네, 흑페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당구대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쓰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간간이 있어요. 물건. 야, 애들 다 전화기 근처에 뭉쳐 있는 것 봐. 많이 만들어 줘야겠다 애들한테.
밥은 제대로 먹나 모르겠네. 죄수복 더러움. 어, 아이 미쳤네. 전기. 저거 시키려면은 일단 교육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교육. 책상. 야, 기다려봐. 배치 잘못했다. 여기 있네, 빼버려. 두 명이나 이러고 있네? 깜빵. 아, 인부가 부족한가? 왜 이리 설치가 늦을까요? 좀 빨리 돌려놔야겠네. 여기 문도 아직 안 달았는데. 와, 돈 없어. 퀘스트가 필요해. 퀘스트. 경찰견 조련사. 야, 이건 쉽다. 이거 하자. 무장교도관은 이제 할 수 있네요. 경찰견 조련사는 아직인데. 관료에서 이거부터 뚫어둡시다. 경찰견. 그리고 이런 거는 아직 있고. 테이저랑 이런 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또 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돈 많을 때 해야 돼. 어, 근데 지금 하면 되겠다. 15,000원 정도 있으니까. 이럴 때 우선은, 아니, 무장교도관이구나. 교도관한테 저거 되는 게 이거니까. 방탄복 업글부터 하자. 여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아, 이제 하네. 정말 늦어. 밥은 잘 먹고 있나? 밥을 먹기보다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기네. 여기로 또 못 가나 보다. 아닌가? 요리사 부족하네. 아니, 이거 셀프 아니야? 이거 요리사들 지금 부려먹는겨? 야, 요리사 좀 더 있자. 냉장고. 식판 더러움. 저 류포냐고요? 베이컨. 베이컨이죠, 베이컨. 이거는 딱 손이 부족하네. 야, 밥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네. 미안해라. 밥 못 먹는 애들 많겠다. 됐어. 여기도 매치 한 명 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 자리.
세 명이 재수 배치. 아! 하나, 한 칸 더 키워야 돼. 그러면, 이게 두 칸이니까, 아, 나. 짜증나는군. 왼쪽으로 늘리면 괜찮을라나? 좋아. 벽. 탓탓탓. 이 정도면은 세 명은 할 수 있겠지? 벽 파괴. 물건. 물건 해제. 해제한 물건으로 다시 여기 달고. 감옥 영화 보면 대부분 2층 침대던데 여기서는 무조건 1층입니다 2층을 구현할 수 없어요. 이 게임의 한계입니다. 2층 구현이 가장 힘들지. 됐다. 아마 이제 여기 3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4명까지 되네. 좋다 좋다. 얘들이 이제 청소를 아마 좀 도와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36명. 11명 들어오는 거니까 열어놔도 되겠군. 헐, 여기 전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안 된 거야? 여기 전기를 설치 못해서? 자, 누가 이거 설치할 용자는 어디 있는가? 빨리빨리 와봐. 그래, 와서 열고. 씨. 잠긴 문 여는 중. 열로 안 와? 됐다. 발전기 하나 더 하라고? 아니, 아직 반 정도 있어요. 충분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듯 합니다. 2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벽만 일단 만들어주자. 완성은 시키지 말고 벽만. 안 터져요. 충분하다니까.